게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. 목표 지점이 흰색 5로 정해졌습니다. 그러면 바로 라운드가 시작됩니다. 모든 플레이어는 머릿속으로 시작 지점에서 출발한 로봇이 몇 번의 움직임으로 목표 지점에 도착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. 로봇은 다음 규칙대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첫째, 상하, 좌우, 직선으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상하, 좌우, 직선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. 대각선으로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. 로봇은 같은 숫자 혹은 같은 색깔 칸으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 노란색 1이니까 노란색인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 같은 색깔로 이동할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색깔은 다르지만 숫자가 같죠. 1이기 때문에 1인 칸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 같은 숫자죠. 그리고 이쪽에 같은 색깔을 넣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는 이동할 수 없네요. 세 번째, 로봇은 1회 움직이면 일단 멈춥니다. 멈춘 자리에서 다시 상하, 좌우로 같은 숫자 혹은 같은 색깔 칸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. 만약에 같은 색깔 칸을 움직였죠. 일단 멈춥니다. 그 다음, 같은 색깔이나 같은 숫자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이쪽에는 같은 색깔이 여기밖에 없고, 같은 숫자가 여기 있네요.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, 이쪽을 보시면은, 가로로 보시면은, 여기에 같은 색깔을 넣고요. 같은 숫자가 여기 3이 있죠. 혹은 여기 3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만약에 이 경우에는 플레이어가 2를 외치면 승점칩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증명을 해야 됩니다. 플레이어가 2를 외쳤다 치고 여기서 1을 함은 같은 숫자로 한칸 이동했다는 게 1입니다. 그 다음에 승점칩이 이쪽에 있죠. 5지만 숫자로는 5지만 같은 색깔이죠. 흰색이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1, 2 해서 이 승점칩을 플레이어가 가져가는 것입니다.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승점칩을 가져가면 게임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. 성공 여부는 로봇은 반드시 규칙에 맞게 움직여야 합니다. 두 번째, 정확히 자신이 외친 횟수만큼 움직여 목표지점에 도착해야 합니다. 만약에 실패라면 가지고 있는 승점칩 한 개를 게임을 하고 있는 플레이어 중에 꼴찌인 플레이어에게 칩을 하나를 주어야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승점칩 5개를 가져가면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. 이상 마이크로 로봇 게임 설명이었습니다.